자, 실험실. 일단 그냥 일반 PLA 검정 먼저 해볼게요. 그래도 눈에 가장 잘 보일 것 같아서. 지금 요렇게 납작하게 출력한 상태에 얘에다가 디자인을 제가 각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기계랑 연결됐고요. 이미지,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형 SVG로 제가 모델링을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각인된 상태로 만들 예정이고요. 플라스틱은 일단 레드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레드를 사용을 해서 각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프레임을 일단 확인해 보면 저쪽에 이렇게 파란색 선이 나오는데 치우쳐 있죠? 얘를 원형에 맞춰서 크기랑 위치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크기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네요. 그리고 이제 재료 두께를 입력을 해서 초점을 맞춰야죠. 재료 맞췄고, 얘는 지금 각인을 80, 90, 90에 속도는 2500. 너무 빠른가? 2000. 90에 2000. 사실 저도 몰라요. 일단은 눈대중으로 해보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 프레임 확인하고, 가공하기 해서 데이터를 저쪽에 넘겨주죠. 그러면 준비가 됐어요. 닫고 눌러주면, 뭔가 새겨지는 모양새가 나온 것 같은데. 되나? 오! 오, 뭐가 그려지고 있어. 요. 완료. 36초 걸렸고요. 지금 집진기 가동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서 종료를 해야 집진기가 꺼집니다. 오, 됐어? 진짜? 따단! 오! Not bad! 오. 짜잔. 어때요? 한번 물티슈로 살짝 닦아볼까요? 뭐가 따로 이렇게 막 묻어나지는 않는 것 같고, 일단 출력물에다가 레이저 레드 출력했고요. 각인이 됐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출력물의 방향이 네모, 네모. 여기 결이 이 방향인 얘도 똑같이 되나 해볼게요. 얘도 일단 올려놓고 또 디자인을 해놨죠. 이쁜 디자인을 파일을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얘를 각인할 거고요. 프레임을 확인. 딱 맞춰서 하고, 얘는 아까 했던 거랑 같이 레드 80에 2000 각인. 맞아. 프레임. 맞고, 가공하기. 가공하기 해서 데이터 넘기고, 뚜껑 닫고, 시작! 이거 지금, 눈으로도 잘안 보여요. 뭔가 돌려지는 느낌은 맞는데, 아무래도 저 초록색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39초. 조금 더 걸려서 39초. 완료.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십진기가 꺼지고요. 과연 따단 뿅오 두둥 어우 좀 어지러운 패턴을 했더니 어지럽게 나오긴 했지만 생각보다 막 많이 깎이거나 그런 건 없어요. 출력물에 이게 된다는 게 일단 신기할 따름이고요. 이 결의 방향이 있어서 그런가? 레이저가 아마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작업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레이저 결도 이렇게 하고 이 결이 반대가 되면 문양이 좀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번에는 뒤쪽에 그냥 보너스로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결의 방향에 출력물 결의 방향하고 지금 레이저가 이제 각인을 하는 방향이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돌려서 뒤편에 다시 각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역시 결의 방향에 지금 그림이 조금 진하고 덜 진하고에 이게 이 결, 출력물 결의 방향에 조금 영향이 있긴 하네요. 무슨 이거 착시 보는 것 같아요. 매직아이 보듯이. 뭐가 안에 숨겨진 그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일단 흑색은 각인이 잘 된다. 백색. 얘도 각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에도 각인이 잘 됐지 궁금하네요. 가공. 과연 됐을까요? 두둥. 티가 안 나, 티가. 아예. 하나도 티가 안 나. 레이저가 딱 반사가 되는 건가? 흰색에는 티가 안 납니다. 그래도 여기 흰색에는 각인을 했는데, 이 출력물에는 영 티가 안 나네요. 그러면, 이게 납작한 형태. 출력물. 티가 안 나, 역시나. 오, 아무 빛의 변화도 없어 보입니다. 흰색은 잘안될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도 아예 나오지도 않네요. 전혀 미동도 없어요. 전혀 미동도 없는 게더 신기하다. 이게. 분명히 검정색에는 이렇게 각인이 됐단 말이에요. 같은 파워와 스피드인데. 근데 흰색은 전혀 미동도 없어요. 둘다 PLA입니다. 재밌네요. 잘, 각인이 잘 되는 검정색을 조금 더 해보는 걸로. 이번에는 다른 그림 또 준비했죠. 가공하기. 가공! 두둥. 이거 이쁘다. 크기 딱 맞춰서. 큐. 생각보다 많이 깎이진 않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막 고민했던 벽 두께를 너무
두껍게 해서 뽑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검정색이 잘될건 예상했었고, 흰색이 안될 건데, 정말 이렇게 안 되나 싶을 정도로 안 되긴 합니다. 아마 빛이 다 반사돼서 그런 걸까요? 네. 그래서 일단 3D 프린터 출력물에 어두운 색 출력물에 각인을 할수 있다. 네, 조금 더 이제 디자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뭔가 만들 수 있는 게 많아질 것 같은데요. 어떤 걸 만들지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실험은 여기까지.